운동을 해도 근육이 안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암환우 분들이 되거나 아토피 환자들, 지방이 간에 있는 분들, 이게 뭐죠? 지방간이죠. 네, 그다음에 백혈병, 그리고 당뇨, 고혈압. 이제 이런 질병들이 심해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운동을 하는데 근육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육이. 그리고 보통 우리가 연세가 들면 피부에 탄력이 좀씩 사라지죠. 네, 피부에 탄력이 사라지는데 근육량이 손실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프로틴을 얼마나 더 먹을까?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미노산 어떻게 먹어야 될까? 이렇게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고민을 하십니다.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운동을 하는데도 근육이 안 생기는 분. 내가 이렇게 걸어 다니고 하는데 내 종아리가 아직도 단단하지 않아. 보통 이 정도 계시면 여러분 종아리 정말 딱딱해야 돼요. 돌같이 세게 눌러 안 들어가야 돼요. 20, 30대는 보통 운동을 많이 안 해도 단단해요.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우리 건강 중에 허벅지와 종아리 정말 많이 여러분 챙기셔야 돼요. 허벅지가 큰 분들이 정말 건강해요. 그리고 종아리가 단단한 분들이 훨씬 더 건강해요. 그래서 많이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이 걷는데 내가 한 달을 걷는데도 힘을 줬는데도 아직도 물컹물컹하다. 간이 안 좋으면 종아리 근육이 뭉치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운동을 해도 근육이 안 생겼을 때첫 번째 간의 문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종아리에 스패치를 붙이는 것도 좋지만 간 부위에 스패치를 붙이시고 그리고 운동을 하시되 무리가 안 가게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근육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간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이 간이 근육을 잘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보통 근육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뭔지 아세요? 단백질입니다. 근데 운동하면서 분해된 이 근단백을 다시 합성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해요. 단백질이 필요한데 그러나 우리가 놓쳤던 것 중에 하나가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우리 몸은 강도 높은 저항 운동 중에 글리코겐이라는 에너지원을 사용해요. 글리코겐은 간과 근육에 저장된 포도당인데요. 탄수화물과 수분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특히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해서 글루코겐이 부족하게 되면 운동 능력도 떨어져요. 보통 근육을 만든다는 분들이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고 단백질만 많이 먹어요.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네, 생겨요. 젊었을 때야 뭐 솔직히 이것 하나 저것 하나 뭐 얼마든지 흡수해서 시킬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몸의 형성이 되면은 나중에 그 근육에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질에 문제가 생기고 시간 지나서 나중에는 운동 안 하면 근육이 축 처져 버려요. 정말 보디빌더 이렇게 보디빌더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시간 지나면 축 처진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떠한 잘못된 음식을 통해서 그 먹거리 통해서 잘못된 근육을 만들고 이럴 필요까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들어야 될 것은 그냥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좀 단단하게만 만드시면 돼요. 너무 물컹거리지만 않도록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올라가고 또 체온이 유지가 될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떨어지잖아요. 체온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면역력이 뚝 떨어져요. 자, 그런데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탄수화물이 부족한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수화물을 드시되 설탕, 당분 탄수화물이 아니라 곡식의 탄수화물을 충분히 섭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밥을 꼭꼭 씹어서 드시는 거, 충분히 드시는 거. 그러니까 밥을 충분히 드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돼요. 예전에 밥만 해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과식만 안 하고 밥은 충분히 먹어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밥한 고기 먹는 것보다 더 해로운 게 초코파이 한두 개 먹는 거. 칼로리 계산했을 때밥한 공기 칼로리 현미하면은 3, 400칼로리도 채안 돼요. 하지만 초코파이 한두 개 먹으면 한 개가 200칼로리, 180칼로리. 양은 별로 안 차는데 칼로리 높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피하시면 좋아요. 운동을 열심히 해가 자전거 타는 거 열심히 해가지고 한 내가 한 시간 동안 운동을 해가지고 한 200칼로리를 소비시켰어요. 문제가 뭐냐면 갔다 와서 초코파이 한두 개 먹어요. 더 손해예요, 더 손해. 맞죠? 더 손해. 배고프다고 초코파이 먹고 가 초콜릿 먹고 가벼운 것도 많이 먹잖아요. 그럼 정말 손해입니다. 자, 그다음에 휴식이 부족할 때 근육이 또안 생겨요. 네, 간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휴식이 부족할 때 근육은 근 섬유에 가해진 이 미세 손상이 회복되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때
특히 아령 같은 거 남자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18살 때부터 20몇 살 때까지 운동에 정말 미쳤을 때가 있었어요. 푸시업 하루에 몇 개씩 하고 철봉 한 20개씩 하고 평행봉 하고 아령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정말 왕자도 만들고 가슴도 만들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그때 그 운동에서 마지막 정말 힘들 때 우리 트레이닝 받으면 내가 내 자신의 한계점에서 한 사람 살짝 터치만 해줘도 딱들수 있어 하나 더. 그때 근육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게 뭐냐면 미세 손상이 회복이 되면서 혹은 또 내가 압박을 가하면서 근육이 더 생긴다고요. 압박하면 근육이 더 생기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운동을 하는 것보다 강도 있게 점진적으로 하는 게더 좋아요. 근육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100m 갔으면 내일은 120m, 그 다음 날에 140m 이렇게 늘리시는 게 좋다고요. 똑같이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가 하루 이틀은 푹 쉬어줘야 돼요 또. 그러다가 또 다음에 시작할 때 워밍업을 하고 한 이번에 10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110에서 시작해서 늘리시고요. 또푹 쉬어주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근육량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성분들도 아령 조금씩 하시는 거 좋아요. 1kg짜리. 1kg나 아니면 페트병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냥 우리가 페트병 없이 이것만 하셔도 근육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힘줘서 이것만 올리셔도 돼요. 만약에 나는 관절이 약하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맨손으로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맨몸 운동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습니다. 비싸게 안 하셔도 네, 할수 있는 게 정말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어디 비싼 돈안 들이셔도 할수 있는 것들 조금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설거지만 조금씩 하시고 방 이렇게 쓰고 닦고만 하셔도 근육은 생길 수 있어요. 보통 근섬유의 이 단백질이 재합성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24시간에서 48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 기간에 같은 부위를 자극하면 근육 성장이 정체되기도 하지만 파열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근육에도 무슨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쉴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계속 걷고 계속 걷고 계속 걷다 보면 거기에 파열이 돼요. 그래서 남성분들 어떤 분들은 밑에 정맥이 약한 분들은 특히 하지정맥류 이런 게 튀어나올 수도 있다고요. 50대에 정말 많이 튀어나옵니다. 이상하게 막 심장의 체력은 되는데 정맥의 이 밑에 체력이 안 되니까 뛸 수는 있어요. 하면서 뛰어요. 나 아직도 젊어 뛰잖아 하는 분들 있죠. 무리해서 이제 쭉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안타깝게 병원에서 시술하시고 막 그러죠. 예, 근육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자, 특히 근육과 힘줄이 노화된 65세 이상 고령자는 부상 위험이 정말 클수 있어요. 만약 운동 후에 적절한 근육통이 생겼다면 다음날 그 부위를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좋고요. 또 살짝 풀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풀어주는 것도 좋고 아무런 근육통도 느끼지 않는다면 운동 강도가 부족했다는 뜻이에요. 산책 갔다 왔는데 다리가 하나도 안 아프고 막 이렇게. 근데 갔다 왔는데 뭔가 원장님 나 여기 와서부터 막 여기 허벅지도 아프고 막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다고 큰일 났다고 안 아프던 몸이 왜 여기 와서 왜 아픈지 모르겠다고 정답은 간단해요. 운동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몸을 사용하지 않다가 운동을 하니까 근육이 아픈 거예요. 어느 순간 가슴도 아프대요. 여기 아프대요. 왜 아픈지 모르겠다. 스트레칭해서 그래요. 얼마나 안 움직이셨으면 이것 조금 했다고 여기가 뻐근해지실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하시면 문제가 큽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간이 건강하다면 여러분 근육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 있을 정도의 근육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디 나갈 거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보디빌더 나갈 것도 아니고 팔씨름 대회 할 것도 아니고 그냥 건강을 위한 근육 정도만 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물렁한 살만 좀 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